안녕하세요. 오늘은 냉이 수제비를 만들어 볼게요. 재료들을 손질하기 전에 반죽을 먼저 만들어 두면 좋아요. 가루는 종이컵 가득 4컵 넣었어요. 소금 약간에 물 종이컵 1컵 넣어 소금을 녹여줍니다. 소금 녹이고 밀가루에 소금물을 조금씩 넣으면 반죽해 주세요. 겉표면이 매끈해지면 비닐을 덮거나 그릇으로 덮어 피놀에 보관하세요. 반죽이 쫄깃해지는 동안 재료를 준비할게요. 냉이 200g을 손질합니다. 냉이는 뿌리 부분을 잘 손질해 주셔야 해요. 뿌리와 줄기가 연결되는 부분에 흙이나 이물질이 끼어 있기 때문에 뿌리와 줄기 사이를 손질하고 시든 잎을 떼어낸 후 뿌리를 칼로 긁어 잔뿌리를 정리합니다. 냉이를 흐르는 물로 씻어주세요. 3-4회 헹구면서 흙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씻으시면 됩니다. 양파 1/2 개를 0.5cm 두께로 썰어주세요. 감자 2개를 반 자르고 반달 모양의 두께 1cm로 썰어주세요. 애호박 1/2 개를 반달 모양의 1cm로 썰어 준비해요. 파는 어슷 썰고 청양고추 2개도 어슷 썰어 준비합니다. 매운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빼고 만드셔도 좋아요. 냉이는 그대로 끓이면 너무 길기 때문에 5cm 정도로 썰어 주세요. 물 2.5L에 다시마 2쪽, 밴댕이 7마리 넣어 육수를 끓입니다. 10분 후 다시마와 밴댕이를 건져주세요. 저는 국물 멸치를 다 사용해서 밴댕이만 넣었는데 밴댕이 대신 국물 멸치를 넣거나 밴댕이와 멸치를 함께 넣어 끓이면 구수하고 맛있어요. 된장 한 스푼 풀어주세요. 센 불에서 끓는 물에 감자를 넣고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애호박과 양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수제비를 뜯어 넣어주세요. 손에 물을 묻히면 반죽을 뜯으면 더 쉽고 얇게 수제비를 만들 수 있어요. 수제비를 뜯어 넣는 중간중간 저어 주셔야 수제비끼리 붙지 않게 골고루 잘 익힐 수 있답니다. 수제비 반죽이 익을 때까지 올라오는 거품을 거두면서 끓여요. 수제비가 모두 익으면 마지막에 냉이를 넣고 고추와 파를 넣어 줍니다. 냉이를 마지막에 넣어야 향도 진하고 냉이의 색도 예쁜 냉이 수제비를 만들 수 있어요. 멸치 애적 2스푼, 국간장 2스푼, 후추 조금 넣고 입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맞추세요. 냉이까지 모두 익으면 향긋하고 맛있는 냉이 수제비 완성! 봄이 오면 향긋한 봄나물이 생각나죠? 딱 이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수제비랍니다. 수제비를 끓이는 동안 집안의 향긋한 냉이 향이 쫙 퍼져 끓이는 내내 너무 먹고 싶어서요. 수제비는 쫄깃하고 국물은 향긋하면서 구수해요.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듬뿍 넣어도 정말 맛있답니다. 수제비 다 먹고 남은 국물에 밥 말아 먹어도 꿀맛이에요.
이번 주만에 봄을 느끼면 냉이 수제비를 만들어 보는 것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